아마 큰 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바이오의 앞단이 약간 이제 주춤을 해가지고 좀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실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아마 만들어진 펀드들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포트폴리오가 다양화하지 않고 너무 뒷단에, 그러니까 임상을 많이 가 있는 회사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생태계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초기의 벤처들도 있고 초기의 벤처가 점점 발전을 해서 지금 알테오젠이나 이런 회사가 되는 건데, 이 초기의 벤처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뭔가 안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큰 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바이오의 앞단이 약간 좀 주춤을 해가지고 좀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이런 거를 극복하는 게 결국 지금쯤에는 퍼블릭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적인 펀드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집행들이 아주 진짜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보면 벤처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전임상 이전 상태가 가장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들이 임상을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던 투자들은 아마 이제 후반에 임상을 같이 많이 하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앞단에 전임상을 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창업을 해서 그 창업한 기술을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브 컨셉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2, 3년간의 정체기가 올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의 2, 3년의 정체기는 길게 봤을 때 결국 그 생태계에서 한 섹터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가는 회사들도 글로벌 임상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게 바이오사님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그럼 일상을 성공을 하면 이상 넘어갈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 계속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글로벌 임상 가 있는 회사들도 약간 투자가 어려워서 약간 진행을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온 기술을 가지고 어느 적정한 시점까지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빅펌의 라이싱 아웃이 되거나 이런 선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튼튼해지는 건데, 결국은 기술 개발이 속도감 있게 되지 않는다면 이 갖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결국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적정한 시점에 투자가 돼서 그게 탄력을 받아서 계속 디벨롭이 돼야 되는 그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약간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기업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다국적 제약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약이 되려면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의 R&D 비용, 그 초반서부터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10년에서 15년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인하우스부터 시작해서 계속 R&D를 했을 단계인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상태에 안 왔기 때문에 각 회사, 그 다음에 각각 갖고 있는 각 파이프라인, 컴파운드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전략들이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술 개발을 해서 아마 다국적 제약회사가 가지고 컬래버리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 가야 되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민간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아마 이제 거래소에서 통해서 상장을 통해서 이제 민간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퍼블릭 자금 과제라든지 지금 여기서 펀드를 통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밸런스를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하는 것이 모두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00년 초반에 기술성 성장이라는 제도를 둬서 그것이 민간 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출구를 마련해 준 것 같이, 아마도 이제 단계별로 맞는 포트폴리오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나라의 큰 제약사들도 같이 들어오거나 우리 큰 기업들 들어올 수 있는 뭐 CVC가 발행을 했을 때 뭔가 세제 혜택이라든지 뭔가 투자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체 생태계를 그려줘야지, 지금 관점에서 정부가 얼마 투자해, 이건 약간 너무
이제 약간 일차원적인 문제 같고, 우리나라가 바이오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다양한 입체적인 지원책과 전략들이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 기술이 흘러갈 수 있게, 그러니까 R&D 단계에서 성과가 되면 이거를 그다음에 다른 저 비용을 R&D 국가를 통해서 좀 더 큰 사이즈에 올라타서 계속적으로 기술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분절적인 부분이 좀 있으니까 흔히들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효율적인 R&D 투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우리가 R&D 아무것도 없을 때는 R&D만을 막 부스팅을 해서 그다음에 그 R&D의 로드맵들은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건 쉬웠어요. 얼마 투자를 하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논할 만큼의 수준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여러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는 팔로워가 아니고 뭔가 미래 시장에 한국이 바이오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약간 도전적이면서 체계적이고 산업의 발전 속도와 맞는 제도들이 이제는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뭐 정부뿐만이 아니고 기업들, 그다음에 공공들, 그다음에 일반의 투자자들까지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공감대 형성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뿐만이 아니고 뭐 기업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그래도 없는 불모지에 여기까지 온 거는 정부의 진짜 강력한 지원책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 벤처 창업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R&D 비용에 과감한 투자라든지, 특히 이제 시장, 마켓 시장으로 본다면, 파이낸스 시장으로 본다면 2000년 초에 만들었던 기술성 상장 제도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 절대 있지 않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먼저 선제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한국의 바이오 산업, 특히 뭐 여러 가지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을 발전시킨 건 분명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지금까지 진짜 좋은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는 좀 더 이제는 약간 뭔가 우리가 도전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좀 가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좀 도입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지금이. 그래서 결국은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 자금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매칭이 돼가지고 진짜 뭔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지금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런 투자들을 지금 과감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뭐 개발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인허가적인 규제도 있는 거고, 그다음 투자 쪽에서는 일반이 여태까지 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닥치는 그러한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존의 제도를 가지고 이걸 풀지, 아니면 이걸 좀 더 앞서 나가는 혁신적이거나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규제로 풀지는 아마 결정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바이오 산업이나 여러 가지 혁신 기술 산업들이 오는 걸로 보면 후자 쪽의 방법을 택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그 발전 동력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